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가운데 있는 뭔가 있는데 위아래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이야 왼쪽이 일반경이어서 조금 불편하군요. 자동은 아니고 저렇게 손으로 한 번만 맞추시면 되고요. 호흡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수동으로 맞추시면 돼요. 수동이요? 그리고 핸들 위치 맞출게요. 왼쪽 볼 똑같이 위아래 좌우 해주시면 돼요. 왼쪽 볼 위아래 좌우. 하면 되는 거고요. 핸들 가볍게 표준 무겁게 어떤 걸 해볼까요? 회전 제동 들어보셨을까요? 전기차의 특징이에요. 악셀에서 발을 딱 떼면은 그 달리던 힘이 그대로 모터로 들어와 충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단 낮음으로 하고 이따 표준 한번 높여볼게요. 가속감, 저희 엔진 없다 보니까 그냥 밟으면 나가는 차예요, 전기차는. 근데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 가속도 잠가놨어요. 생각보다 안 나가실 수 있어요. 아, 안 나가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갈 때 고객님께서 주행하실 거고 돌아올 때 오토파일럿 켜보고 올 거예요. 오토파일럿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FSD라는 게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 레버 밑으로 두 번 탕탕 내려, 세게 탕탕 내려주시면은 그 오토파일럿 실행이 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시승 코스 안 막히면 20분 소요되고요. 영동대교 타고 나가서 건변공로 쭉 타다가 건변역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코스예요. 네, 준비되셨으면 얘 내리면 드라이브, 위로 올리면 튀김이에요. 지금 폴트 잠겨져 있는 상태여서 악셀 살짝 밟아주셔야 돼요. 아, 살짝 누르면 3번이고 세게 내려주시면은 계속 켜져 있어요. 이 화면으로 사람뿐 아닌 폭발 코드 나오고 오토바이 SUV, 트럭 다 모양대로 잡히고요. 카메라 몇 대라고요? 8개요. 여기 3개, 아. 옆에 4개, 뒤에 하나. 얘는 블랙박스도 따로 안 달고 64기가 이상 꽂으면 자동 저장. 펀드라이브요? 이 뒤에는 후진이 아니라서는 안 나오는 거죠? 네, 뒤에는 안 나와요. 사실 이것도 원래 안 나왔고 나왔어요. 근데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사이드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업데이트 해서 이게 무방이죠. 그럼 여기서 이 내비게이션 뭐 맵 이런 걸 켜면은 아 이게 원래 과장 카메라 같은 건 다 안 나오니까 보통 핸드폰 내비도 많이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하면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을까요?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은 시내에서도 힘들고 FSD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신호를 못 읽어요. 시내에서는 추천드릴 필요 없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 차는 온열 시트 돼요? 히터 에어컨 다 되는 거죠? 외부 풍 소음이 없네요, 이거는. 오, 이거는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너무 소리, 노면 소음 심하네요. 혼자 심하네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도 열어놨는데? 닫았죠. 사람마다 이거 느끼는 게 다 달라서 전 뭐라고 할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워요. 직접 느끼셔서 경험해보시는 게.
없어서요. 여기가 뭐 그런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7단 때까지 있고요. 그러면 4에서 3에서 4단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키가 안 되는 거. 사람 맞춰주고, 사람 거리 맞춰주고, 이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과 뚝하는 거고요. 커브가 좀 심해지면 그 브레이크는 안 되죠? 브레이크는 다 돼요. 브레이크 말고요. 풀리는 차이가 알아서 쓸 거예요. 완전히 멈춰도 네? 이거 알아서 그리고 또 가면 또 가고 네? 차가 없는 데서는 이제 900만 원을 추가하면 내가 깜빡이 넣으면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줘요. 우측 깜빡이 세게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이건 또 틀면 이가 그래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하는데 바로 뒤에 있으면은 지금 하면은 할까요? 요거는 900만원 추가되는 거고요. 900만원 네. 추가되면은 깜빡이를 내가 키면은 차선 변경하는 거 네.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차선 변경 그리고 알아서 빠져주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량 호출, 자동 주차 요 정도 가능한 수준이고 아 차량 호출은 내가 안 탔는데 그냥 오게 하는 거 앞뒤로 빼는 거 그리고 가까운 거리 야외에서 앞으로 오게 하는 거 베타 버전이고요. 얘는 한 번만 구입하면 계속 무료 업데이트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나아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직 보조 도구예요. 보조 장치니까 항상 전방 주시해 주시고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그래서 혹시 생각이 정말 있으신 거라면 주문 넣고 주문이 이제 번호표 같은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은 아니 넣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차량이 준비되면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받으실래요? 아니요 저희도 연결 하면은 연기처럼 1분기 해드리고 연기할 때 추가 금액이 있진 않아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주문한 시점대 6천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해요. 근데 내년에 갑자기 120만원이 됐어요. 그래도 100만원 원래 주문했을 때 시점 금액으로 나가고요. 연기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요? 그러니까 한 분기 단위로 하실 수 있어요. 분기 단위로 아니요, 저 한 번기 연결되시고, 한 번기 연결. 눌러주시면, 따로 뭐 시도 끄는 건 없고, 이 상태로 나가주시면, 알아서. 좋습니다.